가라 리자드! 불꽃 없니? 아 리자! 좋았어! 아. 자 그리고 마무리는 바로 할퀴기! 리자! 좋았어 리자드! 아주 잘했다구! 리자 리자! 리자드가 엄청 성장했잖아! 야. 뿅! 내 이름은 잉여맨! 이 태초 마을에서는 10살이 되면 포켓몬을 키울 수 있는 자격이 생기지. 이제 나에게도 포켓몬 두 마리가 생겼어. 나도 이제 곧 마을 포켓몬 대회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헤헤헤헤. 응? 응? 쟤네, 저기서 뭐 하는 거지? 또 예전에 내가 버린 포켓몬 이야기 하나 해줄까? 아, 또 뭔데? 얼마나 약한 포켓몬이라길래 버린 거야? 그런 건 아니고 생긴 게 아주 별로라서 버렸어. 뭐? 야! 오! 정의사도 답셨다. 그리고 예전부터 나를 야라고 부르는데 내 이름은 차별이거든. 전에 잉어킹은 약하다고 버리고 너 듣다 듣자 하니까 이번엔 포켓몬 생겨가지고 버린 거야? 그런 게 아니라고. 포켓몬인 주제에 주인인 나에게 저주를 내린 거 있지. 너 팬텀이라는 포켓몬 들어봤어? 팬텀? 그래, 나도 예전에 야생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잡았는데 그 팬텀이라는 포켓몬 자신의 트레이너에게 저주를 걸어서 점점 점점 약하게 만들어서 불꺽한대. 맨애걸? 자신의 트레이너를 잡아먹는다고? 야 그럴 리가 없어. 포켓몬이 어떻게 자기 트레이너를 잡아먹냐?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그건 아무도 모를 일이지. 생긴 것도 무서워서 같이 지내는 동안 내내 소름이 끼쳤다고. 그래도 생긴 걸로 판단하다니. 그러면은 우리 좀비 게라조스는 어? 이렇게 보이지만 엄청 착하다고 내 말도 잘 듣고. 봐봐. 아주 지같이 생긴 것만 귀여워요. 그러게 말이야. 야, 저빈아 밤이 늦었다. 팬텀이라도 나올까봐 무섭네. 난 집에 간다. 그래 그래. 지 같은 것만 귀한데요. 얄루 얄루. 저 녀석. 엄마. 엄마? 어? 이게 다 뭐예요? 아 뭐긴 뭐니. 오늘 이사 갈 거란다. 네? 이렇게 갑자기요? 아이 우리 마을에 엄청 큰 100평짜리 집이 50만원에 엄청 싸게 올라왔잖니. 그래서 어제 바로 계약해버렸어. 어제 바로 계약을? 어?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엄청 큰 집에 사는 게 내 소원이었는데 완전 땡 잡은 거지. 참아 말고 따라와. 너도 집을 보면 입이 쩍 벌어질 게다. 여기가 바로 새로운 집이란다. 네? 이렇게 큰 집이 우리 집이라고요? 가격도 너무 싼 것도 수상하고 지금까지 이 집 안 팔리다가 저희가 낸 것도 수상해요. 이거 귀신이나 나오는 집 아니에요? 아이 귀신은 무슨. 귀신 같은 게 있을 리 없잖니. 아냐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 얘도 참 웃겨. 뭔가 깨름칙한데. 잠시 후. 야, 어휴, 이게 우리 집이야. 오, 저번에 살던 사람이 뭐가 그리 급했는지. 어이, 가구 봐, 가구. 가구도 다 놓고 가셨네. 이거 완전 땡 잡은 거지. 엄마! 우산이 멋대로 움직여요! 여맨아! 오래된 집이라서 뭐 떨어질 수나 어? 그런 게 있는 거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떨어지는 게 아니고 움직인다고 이거요. 아이 참 물건이 좀 움직이면 어때. 신이 나 보이는구만. 아, 진짜. 엄마 여기 뭔가 이상해요. 그냥 빨리 집으로 돌아가요. 이거 우리 집 아니잖아. 여기 이제부터 우리 집이야. 빨리 집 정리해. 네. 이게 분명 귀신이 사는 곳이야.
엄마. 어? 여기 살다가 저 죽을 거예요 분명. 귀신이 절 죽일 거라고요. 아이, 사람은 그렇게 쉽게 안 죽는데도 그러네. 아이, 난 이 집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래. 뭔가 아. 이 집에 있으면 몸이 오들오들 떨리고 쎄한 기분이 들어요. 귀신이 분명 있는 거라고요. 엄마 이거 안 보이세요? 야, 지멋들이 연주하고 있어요. 야, 이 냉장고 삼성이네. 땡 잡았다. 5분 후. 대파 썰고, 양파 썰고, 고춧가루도 썰고, 간장도 썰고, 어우, 냄새 좋다. 어우, 진짜. 어우, 난 요리를 너무 잘한다니까. 어? 응? 어? 이게 뭐래? 어? 킹가! 야, 귀신이다! 아무래도 여기 너무 으스스한 것 같아. 킹가! 귀신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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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가! 구독! 오, 주님, 왜 저한테만 이런 일이?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엄마, 집이 너무 싸다고 했잖아요. 그래, 네 말이 다 맞다. 세상에 귀신이 있었어. 바로 그 집 환불했단다. 귀신 나오는 집을 팔고 말이야. 진짜 안 맞다면 택! 할 뻔했네. 그런데 귀신은 아니고 포켓몬이었던 것 같은데. 혹시 차베리가 말한 팬텀인가? 아이, 팬텀인지 팬티인지는 잘 모르겠고, 어? 절대 그 집에 근처도 가지 마라. 알겠니? 네. 뭔가 그 포켓몬에게도 사연이 있을지도 몰라. 사연? 무슨 사연? 땡바스님, 이번에 새로 이사간 집에 팬텀이 나타났는데 엄마와 저를 공격했어요. 도대체 왜 그런 거죠? 혹시 부동산에 단돈 50만원에 올라온 큰 집을 산 건 아니겠지? 맞아요! 땡박스님, 그걸 어떻게... 그 팬텀은 말이다. 사실 2년 전 어떤 한 트레이너가 버리고 간 팬텀이란다. 잠깐 어디 좀 다녀올 테니까 집에서 기다려. 금방 널 데리러 올 테니까 말이야. 킹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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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녀석만 보면 소름 끼쳐. 재수가 없달까? 킹가. 잔인하게도 트레이너는 집에 팬텀을 혼자 놓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 버렸어. 여깁니다. 넓고 참 좋죠? 그런데 가격도 참 저렴하고요. 정말 좋네요. 왜 이렇게 싸지? 귀신이라도 나오나? 아이, 그럴 리가요. 킹가! 귀신이다! 킹가! 후후, 팬텀은 2년째 그 집의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팬텀은 집을 사러 오는 사람들에게 아주 못된 짓을 하고 있지. 그래서 그 집은 유령의 집이라고 소문이 나서 사람의 발길이 끊겼고, 팬텀은 주인이 올 때까지 귀신인 척 연기하며 저택을 지키고 있단다. 그렇게 슬픈 이야기가... 그 팬텀이 좋은 주인을 만나면 정말 좋을 텐데 말이야. 제가 소문을 들은 건데 정말 팬텀은 주인에게 저주를 거나요? 절대 아니란다. 생긴 것 때문에 생긴 오해야. 팬텀은 충성심이 좋다고. 역시 그렇구나. 차별이 나쁜 녀석. 그런 헛소문이나 퍼뜨리고 말이야. 좋아. 그러면 여매나, 너가 그 팬텀의 주인이 되어보는군. 어떠니? 네? 넌 상처받은 포켓몬을 잘 다루잖니. 그 불쌍한 팬텀을 너가 구해주렴. 네, 한번 제가 구해줘 볼게요. 삐! 팬텀! 넌 버림받은 거야. 여기서 아무리 기다려도 절대 네 주인은 오지 않는다고. 팬텀!
어떻게 하면 집에 있는 팬텀의 마음을 내가 치료해 줄 수 있을까? 너 때문이잖아. 전투에서 약한 건 필요 없어. 꺼져! 꺼지라고! 꺼져! 어? 너는 차별? 뭐야 너? 아는 척 하지 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포켓몬은 약하다고 마음대로 돼야 하는 물건 같은 게 아니라고. 뭐래? 불. 그냥 내 포켓몬 리그에서 우승 시켜주는 물건일 뿐이야. 설마 너 포켓몬이 친구라는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려는 건 아니겠지? 무슨 소리야? 포켓몬은 우리의 친구야. 말도 못하는 포켓몬 따위랑 친구는 무슨 진짜 웃겨. 너 친구 없지? 친구 없으니까 포켓몬이랑 친구하려는 거지. 아 진짜 나는 찐따만 보면 쥐어받고 싶은데 완전 쥐어받고 싶네. 너 이 집 기억나지? 여긴 내가 2년 전에 살았던 집인데 여기 앞이었구나. 정신없이 버터풀이 때리다 보니까 여긴지도 몰랐네. 네가 버린 팬텀 기억나? 기억나. 저주에 걸린 팬텀 기억나지? 밥맛 떨어지게 생겨가지고 걔랑 같이 다니면 넘어지고 지갑 잃어버리고 배탈 나고 배탈은 맨날 치고 주인한테 분명 저주를 걸어버린 게 분명해. 그딴 건 그냥 진작에 버렸어야 했는데. 아니 그건 그냥 우연일 뿐이야. 팬텀은 널 좋아해서 아직도 그 넓은 집에서 혼자 널 기다리고 있다고. 뭐야? 날 기다리고 있어 아직도? 역시 포켓몬 능지 수준. 그걸 버린 것도 깨닫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다니. 그리고 굶어 죽은 줄 알았는데 용기도 살아있네. 근데 나보고 으쭈라구. 뭐? 켄가. 켄가. 팬텀? 켄가. 켄. 켄가. 팬텀. 켄가. 켄가. 뭐야? 너 또 내가 버린 포켓몬 주워서 키우게? 너도 쟤랑 같이 다니면 재수가 없을 텐데. 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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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텀, 너도 아까 저기 위에서 진실을 다 들었지? 쟤는 널 절대로 키울 생각이 없다고. 켄가. 복수하고 싶지? 그럼 나랑 같이 싸울래? 켄가 켄가 켄가. 좋다고? 그럼 내 포켓몬볼로 들어와. 아이고 루저끼리 모이니까 아주 잘 어울리네. 그래 포켓몬 배틀이다. 절대 지지 않을 거야. 나와라 팬텀. 너 따위는 버터필로 없애주지. 가라 쪼리까루. 버터풀 미안하지만 맹독이다. 안돼 나와라 유츠. 저건 환상의 포켓몬. 저걸 어떻게 구한거지? 나와라 사이코 키네스트. 자 맹독 걸고 다시 병. 너한테 이 포켓몬만큼은 안 쓰려고 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써버렸네. 나와라 퓨츠. 저렇게 포켓몬을 막대하는 녀석에 내가 지다니. 서러워? 억울해? 그러면 강해지던가. 내가 말했지? 약한 포켓몬은 쓸모가 없다고? 난 간다. 다음부터 마주치면 그땐 둘 다 진짜 초세상으로 보내준다. 그럼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